어우, 햇빛. 오늘부터 왠지 제 제주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 모카. 날씨 진짜 좋죠, 오늘. 아, 제주 날씨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모카죠. 와, 와, 와. 네, 제주 날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얘는 강아지 모카라고 하고요. 외식국인데, 네, 저희 제 방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얘 소개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영상 촬영을 하느라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뭐 어떤 걸 편집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좀 찍어야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겠죠? 안녕! 여기는 저희 주방입니다. 제주도 사는 집의 주방. 뭐 당연히 저희 소유의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것저것 잘 나름 갖춰놓고 살고 있습니다. 예주 씨, 그건 뭐예요? 불고기입니다. 아, 제가 어제 스팸에서 사온 불고기. 여기 제주도 고기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불고기입니다. 무슨 불고기 하실 건가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그러면 매운 겁니까? 저 빨간 거. 오, 기대됩니다. 오늘 쿡빵 들어가나요? 쿡빵? 쿡빵은 뭐 맨날 하는. 미션. 네. 이거 뭐예요, 미션? 빻아주세요. 네! 말받기! 오전 미션은 마늘받기! 도전! 그래야 오른손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짤 수가 있죠. 짠! 제가 이만큼을 다 다졌습니다. 이거면 얼마나 먹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션이 뭐예요? 파를 썰어오세요. 제가 지금 어디 가느냐면 이걸로 파를 썰러 갑니다. 파를 원래 수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마당에다가 파를 심어놨는데 오, 한번 이렇게 썰어서 먹고 나니까 거기서 또 파가 자랐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저희 파입니다. 저는 이거를 썰 거예요. 이만큼 싹둑. 잘 보시면 이만큼까지 썰었었는데 지금 위에 났어요. 이게 어떤 파냐면 이마트에서 그 파를 사가지고 저기다가 심었어요. 뿌리가 있는 파, 뿌리 있는 파를 심었더니 먹고 또 저렇게 나더라고요. 네, 생명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목파에 밥 먹었어? 네. 파 이거면 됩니까? 와, 맛있겠다. 잡곡밥. 뿅! 우와, 밥 다 됐다.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이유지. 맛있습니다. 짜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많잖아.
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디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랑 옷이 바뀌었죠? 빨래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아무래도 객지 생활하다 보니 이런 셀프 빨래방을 좀 자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빨래 드려야 합니다. 한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빨래가 다 끝났네요. 네, 이제 50초 남았네요. 잘 말랐네요. 빨래는 드디어 다 마쳤고요. 거의 뭐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냐면 네, 오설록에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발렌타인데이, 아니 화이트데이? 라고 하죠. 사탕을 사서 선물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네. 사탕은 아니고 여기서 간단한 그냥 네, 유지줄 선물이 뭐 있을까 싶어서 네 혹시나 문을 닫았을까 싶었는데 아직 문을 열었네요. 그래서 유지줄 선물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사가지고 네 갈 계획입니다. 포장 시켜서 4시간 드시거나 냉장고에 드셔도 돼요. 냉장고 바로 받아가세요. 사람이 많네요. 유지에게 선물할 오설록 롤케이크, 녹차 롤케이크도 샀고요. 네, 오늘은 칭찬 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살지 않으니까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특별한 기념일들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왠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가서 유지가 얼마나 좋아할지 이 선물을 주고 싶네요. 백수 같은데 제가 좀 할 일이 많죠? 생각보다? 여기 삶이 은근히 바쁩니다. 그래도 뭐 쉬는 날은 뭘 딱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쉴 수 있어서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이제 빨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선물도 샀고 이제 집으로. 네, 방금 케이크 산 거는 마치 유지한테 아무것도 안 산 것처럼 냉장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이따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아, 이제 해가 점점 져가고 있습니다. 모카 안녕, 잘 있었어.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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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귀엽죠? 이따 저녁 때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진짜 안 사갖고 왔다고 믿나 봅니다. 제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을 줄이야. 지금 가서 기분을 좀 해주고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2월 25일이 안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왜 안 기다려져? 작년에도 오늘을 기다렸어. 작년에 오늘을 기다렸어? 나도 오늘을 기다렸는데. 이런. 빨리 이빨 닦고 나오세요. 오늘 일어나서 처음 이빨 닦는 거죠?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내가 진짜 롤케어가 안 사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 전적이 있기 때문이지. 무슨 전적? 뭐해 지금? 뭐라고? 뭐해? 뭐하냐고? 어. 파이 만들기 시작했지. 무슨 파이 만드는데? 호두파이. 호두파이. 얼마나 걸려? 3시간? 또 먹고 싶다. 그 커피 우유. 파이 잘 만들고 알려주세요. 벌써 제주는 밤입니다. 저 집 앞에 있는 저희 집인 카페 올림에서 지금 책을 읽고 글을 좀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유지가 파이를 잘 만들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서로 마무리를 할지 우유를 사러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다 가야 될지 아니면 내일 사도 될지 한번 물어보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유지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구나? 응. 와, 제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네요. 뭐 왔어? 책읽도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 반죽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온 거지. 그래도 배가 조금 고플 때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응. 메뉴도 정하고 뭐 만들 거 준비도 하고 할 텐데 왜 아, 배고파 죽겠어! 이럴 때 왔냐고. 그 마음은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이상해. 미스테리. 다 있어? 응? 응. 그래서 뭐 먹고 싶냐고. 쫄면 볶기. 알겠어. 왜 냄비는 안 닦았다? 뭐예요? 유부초밥 만들어요. 뭐라고? 유부초밥. 왕따 유부초밥.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 유부초밥. 이렇게 두 손으로 딱, 딱, 딱 눌러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고래등처럼 봉긋하게 만들면 떨어지지 않게 유부초밥이 완성되죠. 끝. 와, 오늘 저녁은 이게 뭐죠? 쫄면 볶기. 쫄면 볶기. 그리고 이 왼쪽엔 이유리가 직접 담근 피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유부초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유진도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은 하늘은 이렇게 달콤하게 그리고 얼그레이에 쌉싸름하게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 얼그레이는 쓰지 않고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네, 어제 더 리트리브 카페에서 주신 얼그레이 먹으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 특별한 주제는 없었지만 오늘 바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하고 지냈는지에 그냥 단면을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언제 또 하루를 담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비디오 블로그는 여기서 안녕.